중간에 소개할 종목은 윌링스입니다. 윌링스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재무를 보시면 적자가 나오고 있지만 상장 폐지당할 것 같지는 않네요. 윌링스는 태양광 발전 시스템과 ESS의 구성선이 전력 배단 장치를 자체 개발체를 판매하고 있습니다. 차트를 해보겠습니다. 최근 위에서 박스권 나온 이후에 하방 이탈하였고 현재 밑에서 횡보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 지지라인 이탈하지 않는다면 일단 횡보 보여줄 것 같으면 단기 목표가 구름대까지입니다. 구름대 장기 평선 이전 박스권 저점 부근이죠.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서도 박스권 작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점 잡아볼 수 있겠으나 굳이 하는 걸 추천드리진 않습니다. 하고 싶다면 적어도 2위에까지 돌파 이후 안착했다 하시면 됩니다.